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2021년 3월 3일 드디어 소방 1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지난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지난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패턴을 조금 보시면 우리가 쉬워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사실은 어휘 문제를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어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난도가 너무 높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휘를 단어를 출중히 암기를 하신 분들은 내가 외웠던 것 혹은 외웠던 것보다 조금 쉽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어휘 문제 다섯 개 나오고 여기에다가 문맥 추론하는 단어 있죠? 문맥상 어휘 추론하는 거 그게 두 개 나왔으니까 어휘 파트에서 총 일곱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휘를 잘 준비하셨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빈칸 문제 몇 개 있었죠? 근데 그 빈칸 문제 중에서 사실은 길게 이 동사가 파트가 활용이 된 부분들은 별로 없었고 단어 하나 집어넣는 것 정도 아니면 생활용어 출제되는 정도에서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뭐 순서 문제하고 지칭 추론 문제 두 개씩 출제가 됐었죠. 어려워하시는 어법 문제 하나 나왔는데요. 그것도 맨날 나오던 패턴에서만 등장을 했어요. 지칭 추론하고 또 일치 불일치 문제도 두 개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사실은 요 순서가 이 중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다들 쉽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지칭 추론 문제에서 오히려 16번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었고 순서 문제 같은 경우도 애매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줬어요. 그 기준을. 그래서 평소보다 쉽게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출제할 만한 문제들은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고 난이도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갈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어휘의 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을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이 보게 될 강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고 자세히 하진 않고 포인트만 짚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조금 빠른 템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단어도 다 하나씩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학습 자료를 이미 만들어서 에듀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어요.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가볼게요. 단어에서 unmistakable 이라고 얘기했어요. unmistakable, mistake는 실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unmistakable 했으니까 실수할 수 없는 거 명확한 명백한의 뜻을 갖고 있게 되겠죠. 명확한 냄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명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distinct라고 볼 수 있죠. 2번입니다. 2번 hand in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should hand in 하라고 했어요. hand in 제출하답니다. 왜냐하면 뒤에 resume가 등장하니까 원래는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영어로 건너오면서 얘가 빠졌어요. 자, 이력서입니다. 그럼 이력서가 제출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건 submit이죠. submit. meet은 send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고대어예요. 제가 학습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send의 뜻을 갖고 있는 meet에다가 e 했으니까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방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omit은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빼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permit는 그거를 관통해오다라는 뜻이니까 관통해서 갖고 오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submit은 그 밑에다가 이름 적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출하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확인했죠, 답은? 자, 3번 갑니다. 3번에 encounter이라는 단어 있었어요. 다 읽을 필요도 없이 encounter만 봤어도 되죠? encounter 무슨 뜻이에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마주치다, 즉 직면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생산, 용기, 뭐 장대함 필요 없죠. 자, 4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에 들어갈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fire alarm system은 is designed and engineered to 뭐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졌다.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는 건 provides you with, provide it would be 우리 항상 봤던 겁니다. 당신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An early warning,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주는 거다. To allow you, 당신이 to 뭐뭐 하도록 allow a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죠. 당신이 안전하게 뭐 하도록
빌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빌딩을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빠르게 나가도록 도와주겠죠. 이거예요. 얘는 파괴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절대 관계가 없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5번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A가 얘하고 나하고 체스 게임을 오늘 하게 됐어. 너 누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이길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길까? Of course. 당연히 you win. 네가 이기지. 나는 뭐 한다? After all, 결국 I'm betting 10 bucks that you win. 네가 이긴다는 거에 10박스를 걸었어. 그거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All ears 하면 귀가 다 있다라는 뜻이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뜻이고요. Expecting company 하면 얘가 예측하는 거죠. company는 동료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worn out 하면 달아 없어지는 거죠. count on 하면 이거 솔직히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누구누구를 믿다. 그래서 어휘가 이번에 수준이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조금 낮았어요. 예지. 난 널 믿어. 난 10달러도 걸었는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6번 문제요.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요지 문제는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주장 코드가 있어요.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요지 뒤에 볼게요. 뭘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1번에 면접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약속의 포인트,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은 면접 요청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답장해야 된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으면 그럼 2번이 답인 거고 3번은 곧바로 간단히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감사라는 얘기가 막 등장을 하면 그럼 3번이 답이에요. 4번은 면접에서 의견을 말할 때는 근거를 정확히 밝혀라 라고 했으니까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4번이 답인 거죠. 자, 그럼 요지 문제 가볼게요. 보기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었죠. 잘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요지라는 건 핵심 요소가 반복되니까. 자, to demonstrate that,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요?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자가 쓴 거니까 벌써부터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뭘 증명해? That you are thankful. 네가 감사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넌 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Thank you라고. 벌써 답 끝. 그죠? 벌써 답 끝. Thank you라고 해야 한다 해서 3번 찾았어.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갈게요. 이제. 자, immediately. 즉시. 즉시라는 부사까지 정확히 똑같이 나와서. When you walk into the room and do the interview 할 때 This is a step that many people forgo and do not remember.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But when you do it, 네가 그걸 하면 You demonstrate the level that is above the average candidate. 네가 평균 이상의 지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위에서 했던 말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죠. So, 그래서 결과. You should, 너 해야 돼. Say something. 뭔가를 말해야 돼. 인터뷰어한테 like 어떤 거? The following, 다음에 오는 거.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have this interview.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Instead,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면 요것도 주장할 때 중요한 코드죠. 뭐라고 앞에 하는 건 하지 마라 라는 소리예요. 앞에 건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걸 해 하는데 이걸 해라고 볼 수 있는 게 명령 코드 좀 보세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필자가 또 확실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to the point, point to show, 보여줘. Your gratitude, 감사라는 단어죠.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제가 밑줄 친 게 다 지금 답이에요. 몇 번씩이나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지 코드는 명확하죠. 다음번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푸세요. 핵심 코드만 찾으면 요지는 끝납니다. 자, 7번 갈게요.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거. 주장이 뭐예요, 여러분? 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거니까. 뭐뭐 하자,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어구들이 등장할 겁니다. 주장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대요.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다, 다이어트 하지 말아라는 얘기인가?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1번이지. 난 1번에 반대야. 자, 두 번째.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수면 부족과 체중 증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2번이 답이 될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3번 균형 잡힌 식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 아, 그러면
식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4번은 신체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수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 자면 잘 큰다라는 소리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strange to us that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 얘기였어요. Need to 우리는 be more active 더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To lose weight 살 빼려면. So it's been the mind.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To hear that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얘기였죠. A key to staying thin 날씬하게 유지를 하는 게 is to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doing most 가장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뭘 하래요? Sedentary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는 inactivity 비활동적인 걸 하래요. 인간이 가능한 말이 이상한데? 위에서는 활동적이 되면 이제 살 빠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활동적인 앉아서 하는 활동을 하라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건 뭐지? 앞에서 어떤 사실을 언급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살을 빼려면 비활동적으로 하래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너무 관심 있어. 계속 읽어야지. Yet This is exactly what scientists are finding.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견을 했대요. In light of Van Coulter's discovery, 누군지 몰라도 전문가니까 문제에 등장을 하겠죠. Sleep scientists have performed, 잤어. 그러니까 perform analysis of large databases of children.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죠? 잠자는 거. 뭔가 연결된다.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앉아서 하는 그러니까 비활동적인 것을 하는데 그걸 잠자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All the studies point 그리고 또 모든 연구가 가리켜요. 그럼 연구 결과니까 또 잘 봐야지. 똑같은 direction 방향으로 가요. 자, 뭐라고 합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좀 덜 자면 are fatter. 더 뚱뚱해졌어. than children who sleep more. 자는 애들보다. This isn't just in America.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야. Scholars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are considering it.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왜냐하면 because children everywhere are both getting fatter and getting less sleep. 덜 자면 더 뚱뚱해지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대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 그러니까 덜 자면 뚱뚱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필자의 주장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명확하게. 그죠? 수면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나 요지 문제는 항상 어떤 보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씩 써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반복되는 동사 패턴, 형용사 패턴 이런 것까지 같이 명사랑 묶어서 보시면 답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2번입니다. 자, 8번이요. 어법상 틀린 거. 그럼 어법 나오는 부분만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1번 지문을 봐야 되겠다. 여기서 Initially, 초기에는 made from the sweet juice of sugar cane, 사탕수수의 달콤한 즙으로부터 만들어져서 sugar는 in medieval times was very expensive and time consuming.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굉장히 비쌌어요. 뭐가? 설탕이.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니까. 뭐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To produce.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대요. 어때요? 뭐뭐 하는데 시간이 들었다. 아 괜찮지. 생산하는 시간이 들었으니까 수식해주는 구조 괜찮아요? 1번 맞았고 틀린 거 찾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자 2번 By the 18th century 18세기까지 이런 뜻이네요. 18세기까지 however 그런데 sugar는 여기 이렇게 묶어서 와볼까요? 무엇 때문에 sugar는 이라고 했냐? Due to the slave labor 노예의 노동력이네요. On colonial, 식민지 plantation, 대농장에서의 노예가 그 사용하는 그 노동력 때문에 슈가가 had become more affordable and available. 더 접근 가능해지고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생산을 많이 했다는 소리인 것 같고 had become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거예요? 과거를 기준으로 18세기 있잖아요. 그죠? 욕한 거 아니에요? 자, 18세기라는 과거가 있고 그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18세기까지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 즉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한 일이니까 그때부터 18세기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 헤드 PP 쓴 거 괜찮죠. 자, 3번이요. Honey is today. 오늘날 honey는 far more expensive. 자, more expensive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앞에 far 들어가서 훨씬 더 뭐뭐한이라고 비교급 강조해주고 있어요. 잘 썼죠. 4번에 considering 있네요. consider, why considering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분사구문이다. 그죠? 접속사는 그대로 남아있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능수동을 항상 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사구문 ing나 pp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ing나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뭐가 맞는지 찾아야 돼.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뒤에 콤마로 가요. 문장 끝나고 콤마 뒤에 주어가 있을 거예요. 그 주어가 이 행위를 하는 애면 능동이니까 ing가 맞는 거고 주어가 이 행위를 당하는 애면 수동이니까 pp를 써야 돼. 지금 honey잖아요. 그럼 꿀이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아니죠. 생각을 받겠죠. 생각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pp를 고쳐야 돼. 정답 4번. 자, 9번입니다. 빈칸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다 안 읽어봐도 답 나오는 문제였죠. 이쪽으로 한번 가서 위에만 보도록 할게요. When you provide a basic medical care to someone experiencing a sudden injury or illness. 누군가가 갑자기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요. It's known as first aid. 그게 바로 first aid라고 불리는 거예요. 라면서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first aid consists of 뭐를 포함하냐 하면 initial support provided to someone 누군가의 뭐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서포트를 해줍니다. 초기의 서포트래요. In the middle of the medical 무슨 상황에서요? Medical 무슨 상황에서요?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응급 상황이겠지. Medical 전문 상황이에요? Medical 자격이 있는 상황이에요? 멋진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Breakthrough는 뭔가를 깨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깨부수다. 그래서 누군가가 굉장한 발전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도 Breakthrough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를 벽을 깨부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어울리는 단어는 Emergency죠. 너무 당연하게. 자, 10번 갑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 사실 시간을 들여서 읽어봐야 됐죠. 이번에 이번 문제의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막 두 개씩 나오고 하니까 평소에 하나 나오다가 두 개 나오고 이러니까 읽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는데 조금 분배를 잘 못하셨으면 그러면 촉박하니까 압박감에 어렵다고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egg yolk는요, 노른자예요. 이거 자체만 봐도 노른자란 뜻이 있고요. 이 egg yolk는 range dramatically in color. 색깔이 다양한데요. But yolk variations, 그 다양성이라는 게 are caused by.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Dietary differences rather than genetic ones. 유전적인 것보다는 먹는 것에, 먹는 게 다른 것에 의해서 노른자의 이제 색깔이 바뀐다. 이런 뜻이죠. Your color is influenced. Your color는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By 뭐뭐에 의해서 요거 찾았으면 BPP, by 수동태 맞죠? 근데 pick만 하면 안요, 염요 이런 뜻입니다. And the chicken feed, 그럼 먹이에 있는 색깔에 영향을 받아요. If the hen gets plenty, 그러면 plenty of yellow orange plant pigment, 그러니까 뭐 노란색이 많은 거를 먹게 되면 그러면 그게 deposit in the york 노른자에 반영이 돼요. 2번 있는 데까지 빠르게 갈게요. 이거 암탉이란 단어죠. 자, 매쉬를 받았어요. yellow corn 같은 걸 먹었어요. 아니면 알파파 같은 걸 먹었어요. meal 이런 걸 먹게 되면 will lay 이런 hens가 지금 주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낳다, 알을 낳다. 타동사로 쓴 거. 맞았죠? lay eggs 알을 낳아요. With medium yellow yolk, 그를 낳아요. 자, those fed on the wheat or barley. Barley 모르시면 안 됩니다. 보리예요. 이 보리 같은 걸 먹으면요, lighter yolk, 더 밝은 색을 낳아요. Totally colorless diet.
colorless니까 색깔이 없는 거네요. 색깔이 없는 걸 먹으면, 예를 들면 white corn 같은 걸 먹으면 yield는 산출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랑 똑같은 거예요. colorful york를 한대요. 지금 먹는 것을 영향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여기는 색깔이 없는 게 없는 걸 먹으면 컬러풀하게 나온다 말이 돼요? 안 되지. 자,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1번. 자, 11번 또 안 넘긴 줄 알았네. 문제가 똑같아서 11번 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빠르게 갑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요, drive car 하는 능력은 integral part of our sense of empowerment, 자기의 권력이래요. freedom, 자유와.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과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운전하는 어른은 좀 다르니까, 느낌이. We seldom think of, seldom 하면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죠. 우리는요, what it would be like if we couldn't just jump in the car and go, car and go. 차로 뛰어들어서 그냥 간다라는 걸 만약에 we couldn't,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것과 같아. 이런 생각은 거의 못해요. But that, 뭐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가볼게요. But that feeling of complete freedom to go where you want and when you want. 네가 원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자유 같은 건 is such a deep part of how we all function. 우리가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작용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어. That it seems inconceivable to any of us, 우리 누군가가 lose that mobility and freedom. 그러한 자유, 그러한 이동성을 잃을 때. 그때 가서야 생각하게 되겠죠? 괜찮은 것 같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 확실한 거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The causes are many. 그런 경우가 많아요. But the most. 그런데 가장 common reason, 일반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읽은 거 맞나요? 아, 맞아요. 자, the cause for senior citizens to stop driving is 그럼 senior citizen이 누구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 경찰 시험 문제에서 시니어 시티즌에 관한 걸 굉장히 깊게 팠었는데 소방 문제에서 또 이렇게 시니어 시티즌 나오네요. 시니어 하면 노인이잖아요. 시니어 시티즌, 그죠? 자, 노인분들입니다. To stop driving. 그러면 노인들이 운전을 멈추도록 하는 것, 이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is enhanced. enhanced 무슨 뜻이에요? 더 높이하다, 향상시키다. eyesight. 시력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하겠지. 노인이 운전을 그만두는 건. 확신이 없으면 계속 읽어보세요. While much can be done, preserve the eyesight. eyesight에 대한 얘기 나오죠. Of senior citizens, if their ability to see. 그들이 보는 능력이 hazard, 위험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Behind the wheel 하면 바퀴 뒤에서니까 이거는 통속적으로 그냥 운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운전하는 어르신이 눈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They will have to be told that, 그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Time to let that,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다닐 수 있는 귀중한 자유를 let 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맞죠? 귀중한 자유였는데 이제 eyesight 잘 안 보이니까 운전 직접 하기 힘들어지시니까 그 정답 3번이 확실해집니다. 됐죠? 저도 운전할 때 앞에서 너무 느리게 가는 차가 있으면 오히려 빵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게 돼. 어르시니까 봐. 자, 12번 갑니다. A와 B 사이에 들어갈 만 적절한 거 접속사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앞뒤 문맥으로 풀면 됩니다. 앞뒤 문맥이 확실한 것만 볼까요? 자, A 앞에 들어간 게 한 문장이 요만큼 시작됐네요.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읽어보죠, 뭐. 보기도 보고 와야지, 근데. 자, 예를 들어서가 있고요. 또 A에게 반대로 이런 뜻이고요. 뭐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애들이 등장하네요. Mental preparation, 정신을 준비하는 거 is great advice. 좋은 조언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래요.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 있어서 including social situations 같은데 whether you're about to walk into a job interview or going to a dinner party, 뭐 어디 초대받아서 갔어. 그러면 a little mental preparation, 약간의 정신적인 준비는 might make things go more smoothly,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자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필자가 정신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네가 상상해봐. 너 자신을 성공적으로 몇몇 새로운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걸 상상해봐. 이랬어요. 자, 앞에서 뭐가 좋아? 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실 뒤에 구체적인 사실이 오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야. 그 예를 들어 찾아볼까요? 얘하고 얘네. 그 뒤에 이제 however하고 furthermore 찾으면 되겠네요. however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반대말 얘기할 때 쓰는 거고. furthermore를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은 거 얘기할 때 furthermore 쓰는 거죠. 게다가 이런 뜻이니까. 그 비는 데까지 그냥 가볼게요. 자, or you might picture 아마 너는 yourself 너 자신이 making good eye contact and asking questions that keep the conversation flowing. 더 많이 대화를 할 수가 있겠지? Of course, 물론 you don't have to control over everything. 네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어. One thing, 자,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을 뒤에 했고요. One thing you can control is, 근데 통제할 수 없다고 지금 했잖아요. 통제할 수, you don't have control이니까 못해. 그런데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앞에선 통제 못해, 뒤에선 통제해.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반면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정답이 2번이네. 자, 12번 됐습니다. 13번 갈게요. A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아, 또 있었어? 하나 더 있었네. 또 몰랐네. 자, 첫 번째 반전 나타내는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in short 줄여서 말하면 이런 거고요. consequently 그 결과로 likewise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고요. similar 유사하게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 이런 애들이 있네요.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when you are first responder, 네가 처음으로 반응할 때 work hours are, 그러니까 이 시간이 are often long and unpredictable. 네가 처음으로 일을 할 때는 너의 작업 시간 혹은 일하는 시간이 길고 또 예측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응답자. 이 소방 시험이니까 아마 소방에 임하는 대원들을 의미하겠죠. 응급대원들 같은 거 말이에요. 처음으로 아무튼 응답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못해. 이게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왜냐? 대기해야 되니까. Firefighters can control when a fire starts. 당연한 얘기죠.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불이. They just have to stop it. 그냥 멈추게 할수 있는 것만 할수 있어요. To matter how inconvenient the time. 시간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과 관계없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누가 나오냐면 police officer 등장하네요. 앞에는 firefighters 나왔고요. 뒤에는 police officer 나오는데 can leave, 여기도 못 떠나네. A crime scene. Just because they are scheduled shift 하면은 이거 교대예요. It's over. 교대 근무가 끝났다고. 아니면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라고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소방대원이 이제 first responder면 떠날 수가 없다. 뭐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둘다 되게 힘든 거 얘기하고 있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거 얘기하는 게 likewise 여기 있네.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뭐 물론 답은 나왔지만 계속하겠습니다. Because of the time commitment alone, 그 시간만 갖고 보면요. First responders make substantial personal sacrifice. 개인적인 희생을 상당히 하는 겁니다. Whatever activities, habits, or family time they enjoy. 그들이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앞에서 뭘 하든 간에, often takes the back seat. 그러니까 뒷자리에 두는 거예요. To take service 하기 위해서. To the community, 국가에. 국가에 서비스 하기 위해서 hobby, activity, family time 같은 건 뒷좌석에 넣는데요. 즉 미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가면 time isn't the only thing. 시간이 지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뒤에 보니까 시간만 only 한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힘든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간이 다가 아니다. 그럼 뒤에 반전이 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반전. However, 여기 있구만.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14번 가볼게요. 그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뒤쪽으로 갈수 있겠죠. 순서 문제 풀때잘 푸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볼까요?
As the body rebuilds its muscle,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근육을 새롭게 만들 때 the muscles also increase the strength and capacity. 그 다시 재건을 하면서 능력이라든가 강함 이렇게 강도가 증가를 한대요. Usually 보통 the old tissue, 그러니까 조직이죠. 이거는 옛날 조직이 is discarded, 버려집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synthesis. Synthesis는 합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통합이라는 단어죠. Of new tissue.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과 이게 결합이 되기 전에 옛날 조직은 버려요. Consuming a lot of protein, 많은 단백질을 소비하는 것이 we have to provide raw material, 원재료를 제공해 준대요. To help with the synthesis of new tissue. 아, 단백질을 먹으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 얘였어요. 마지막 단어를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 자, A에 가니까 they are happening 이랬어요. 그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뭔지 몰라. 발생하다라는 말도 뭔지 몰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면 비록 your body, 너의 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몸이. 뭐 끝에도 볼까요? 잠깐. A 다시 볼게요. A 이렇게 가다가 맨 끝에 있는 단어가 body fat 나왔어. your body 하고 쭈르르 가다가 똑같은 걸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직 뭔 소리인지 몰라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regarding the synthesis of new tissue. 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게 바로 뒤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안 읽어봤는데 일단 C가 먼저라는 건 알겠어. 자, regarding the synthesis of new tissue. 새로운 조직과의 결합을 고려해 봤을 때 keep in mind, 꼭 명심하세요. That it will, 그것이 take a bit of time.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To start seeing body changes. 몸이 변하는 걸 보기에는. However, 그러나 This does not mean that.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The changes are not ongoing.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일어나요 라는 게 필요하겠죠. They are happening. 그렇죠? 앞에서 ongoing 했고 ongoing으로 끝났고 happening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일어납니다. You don't see them until 그때까지는 볼 수가 없겠죠. The changes are 그 변화들이 substantial 충분해질 때까지는 for you to know it 당신이 알아보기에 This is especially 이것은 true 진짜 그래요. If you have a lot of body fat 당신이 body fat 지방을 갖고 있을 때 특히나 그렇답니다. 지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Your body will constantly be burning fat. 앞에서 fat 끝나고 뒤에서 fat으로 시작해요. 그죠? 자, 그러면 뭘로 가야 되지? 그냥 읽을게요. 그냥 burning fat and building new tissues which can give you the idea that you still look the same. 똑같이 보이게 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소리 했네요. 그럼 C하고 A하고 그다음 B네. CAB가 있을까요? 두근두근 있네.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15번도 볼까요? 그래, 이어질 순서 찾아야 돼요. 자, 잘 보셨죠?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 보시면 돼요. There are hundreds of gas stations가 있어요. Around San Francisco in the California Bay Area. 이 지역에 되게 많은 gas station이 있어요. One might think that,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Gas stations was spread out, 퍼져 있다고. To serve local neighborhood. 그 지역의 주민들인 거죠. 지역 주민을 서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퍼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샌프란시스코가 인구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 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게스테이션, 네이버후드 이렇게 끝났어요. 자, A로 가볼까요? The phenomenon is 그 현상은 뭔 말이야 도대체? The phenomenon is partly due to population clustering. Cluster 하면 응집하는 거예요. 이제 모여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인구 밀집이라고 해석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그 현상은 인구 밀집 때문이에요. Gas stations will be more common where demand is high. 그 수요가 높을 때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있어요. Like in a city 같은 곳이죠. 앞에 샌프란시스코 언급했잖아요.
rather than the sparsely populated 미안해요. 여기 빛이 반사돼서 잘 안 보여요. 자, sparsely populated areas like cornfield. cornfield 어디요? 옥수수 농장이지 뭐. 이런 데보다는 이게 sparsely 그러니까 거의 뭐뭐가 않는 아니면 드문드문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데보다는 도시에 많다라는 거 이 현상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는요. but this ide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is contradicted by the common observation. 일반적인 관찰이에요. 아, 뭐 찾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앞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생각은 이렇게 일반적인 관찰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 비로 시작할 것 같아. 자, 그 생각은 반대야. Whenever you visit a gas station, 방문해보면 there is almost always, 항상 another in the vicinity, 공간이 있는데 often just across the street. 아, 그러니까 건너서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gas stations are highly clustered. 어머나, 클러스터로 끝났어. 그러면 클러스터로 시작해야지 뭐. 그죠? 그 A일 것 같아. 여러분 저 답 몰라요. 그냥 푸는 거예요, 지금 진짜. Moreover, 게다가 there are many factors at play. 아, 그러면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요소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들을 얘기하겠죠? Locating a gas station is optimization problem involving demand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가격도 결정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끝납니다. 팩터를 뒤에 더 있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겠죠? BAC. BAC 있나? 또 두근두근 하면서 BAC 여기 있습니다.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진짜 다 몰라요. 그냥 풀고 있어요. 자, 16번. 대상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그 대상을 알려면 일단 데이잖아요. 지금 있는 게. 그러면 복수의 주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 복수의 주어가 하나만 나왔을 땐 신경 안 써도 돼요. 두 번째 주어가 등장을 하면 그때부터 신경 쓰는 겁니다. 자, a way of testing fire safety. 그러면 뭐 화재 안전 테스트네요. Management plan. 그러면 화재 안전 관리 계획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방식. 빌딩에서 하나의 방식으로서 a drill. Fire drill 하면 소방 훈련이에요. Drill이 깊이 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죠? 네, 근데요, 이게 이제 소방 훈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것을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할 때 drill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요. 자, drills are 그러면 drills 아 drills고 are이구나. 그럼 소방 훈련을 뜻하는 게 day네요, 지금. Drills are considered training exercises for all involved.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소방훈련이라는 건. Everyone in a building must comply with them.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죠? 모두가 다 따라야 돼요. 뭘 따라야 돼요? 소방훈련을 따라야 되겠죠. 소방훈련. 그래서 1번은 소방훈련을 말하는 거고. Including staff 포함해서 students and visitors 다 포함해서 they help 그것들은 도와줘요. 빌딩 유저들을 도와줘요. 사람들을 도와줘요. 누가? 소방훈련이 도와줘야죠. Learn, 사람들이 배우게 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대안 탈출로를 그리고 허락합니다. 불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자, shortcomings는 단점이 되겠죠. In fire drills의 단점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대요. 아직 뭐 우리가 찾는 게 안 나와서 they are 여기 등장하네. They are 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y are planned events. 아 제가 여러분 빨리 가려고 그래서 그냥 안 나오는 곳은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석하고 싶으면 자료 다운받으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자 they are planned events. 그러면 그것들은 계획된 거죠. 그런데 advance warning should not normally be given the building users. 유저들한테는 별로 그렇지 않다. This ensures 이것이 확정하게 되는 거다. 확실히 하는 거다. They react. 어머? React는 동사인데 활동하는 거. 누가 활동하는 거예요? 유저들이죠. Normally when the fire alarm sounds and are not unnaturally prepared. 오늘 제가 좀
뭐 어쨌든 unnatural이니까 자연스럽게 계획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 확실히 한다라고 했으니까 반응하는 건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얘기했어요. 소방훈련이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7번 가볼게요. 17번도 계속 누군가를 지정하고 있어요. 자, 그레고리 베어 씨는요. 블루밍턴 파이어파이터래요. 소방관인데요. 그레고리 씨가 Was Tom getting ready to go? 자려고 그랬어. When he noticed his neighbor's house was on fire. 근데 그때 보니까 불이 난 집이 있던 거죠. Even though 비록 그가 was off duty였어요. 그러면 그날 오프인 날이죠. 쉬는 날.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그레고리 씨예요. 그레고리 씨. 자, 그레고리 씨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올 거예요. 히로 등장하는 거 보니까 다른 남자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다른 남자 나올 때까지. 저도 그냥 계속 읽기만 할게요. Did not have access to his protective clothing or equipment. Bear leapt into action. 행동에 들어갔어요. After reporting the fire to 911 operator, he ran over to find his neighbor. 그의 이웃을 찾으러 갔어요. Struggling to get out of her. 근데 여자였어. 그럼 아직 찾는 사람 안 나왔네. Of her window, removing the screen and helping her escape. 그녀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he learned that. 여기까지는 아직 그레고리시겠죠. 그녀를 도왔어. 한 명밖에 안 나왔잖아, 다른 사람이. He learned that an additional resident remained inside.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거주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3번 아니면 4번이네. With the front of the home, burning, 집이 불타고 있는데, 베어 씨는 enter through the rear, 앞쪽으로 들어갔어요. 뒤로 들어갔어요. 뒤쪽으로 가는 거죠. Where there was no smoke fire, woke up the sleeping housemate. 자고 있던 사람을 깨웠어요. And escorted him. 그리고 그를 에스코트했어요. Out of the home. 집 밖으로. 그를 에스코트했어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레고리 씨가 그를 에스코트했어요. 정답 3번입니다. 됐죠? 자, 18번. 일치하지 않는 거. 헨스베리가 뭘까? 뒤쪽에 이제 보겠습니다. 항상 여기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일치불일치 문제 잘 풀려면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문제 읽고 보기 읽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쪽에 있는 거 핵심 코드만 보세요. 예를 들면 패러프레이징 할수 없는 게 있어요. The Crystal Stair 뭔지는 모르지만 연극 작품을 썼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 사람이 썼다는 묘사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린 뭘볼 거냐면 본문에서 얘만 찾으면 돼요. 이 글자 있는 거 가볼까요? 자, Crystal Stair 있는지 가보자. 여기네, 여기. 헨스베리는 이때 태어났어. 태어난 건안 물어봤으니까 안 중요하죠. She wrote. 그녀가 썼다. 이게 뭐냐면 플레이, 연극 작품이에요. 정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9살에, 29살 나이 못 바꾸는 표현이죠. 뉴욕 크리틱 서클 상을 수상했다. 그럼 뉴욕 크리틱 서클이라는 단어 또 봐야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자, 29살에 수상했는지 읽어 나가겠어요? 앞에 보니까 she was the first black playwright and at 29살에 the youngest American to win 상 탔어요. New York Critics Circle Award. 그럼 2번도 있어. 자, 다음. 가문의 전통에 따라 남부 흑인 대학에 등록했다. 이런 표현 있고. 학교에서 전공을 미술에서 글쓰기로 바꿨다. 전통에 따라서 대학에 갔는지, 흑인 대학에 갔는지, 미술에서 글쓰기로 바꿨다라는 표현이 있는지 이제 찾으면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게 여기죠? 그 다음부터 읽으면 되겠어요. The film version of Raisin and the Sun. Raisin 뭔지 아시죠? 건포도. Then was completed. 아, 1961년에 이 작품을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찾는 글은 어디 있어요? 대학에 등록한 거 봐야 되니까 그냥 눈으로 봐요. 모르는 단어 있어도 괜찮아. 그냥 가. Staring the Sydney, 뭐야, Poitier 몰라도 돼. 그냥 계속 가요. Award 탔어요. 어쩌고저쩌고 계속 뭐 필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Broke her family's tradition. 가족의 전통을 깼다고 표현했네요. Of enrolling. 뭐냐면, 자, black. 컬리지에 간다는, 등록을 한다는 가족의 전통을 깼어요.
인셋 대신에 University of Wisconsin 대학에 갔어요. 마지막에도 그런 언급이 있죠. major를 change, 바꿨어요. from painting에서 to 뭘로? writing으로 바꿨어요. 정답 뭐예요? 3번이죠.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야 되니까. 가족의 전통을 깼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19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골라야 됩니다.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 그러면 그 주제 문장만 꽂혀가지고 다음 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 얘기 말고 다른 애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자, genetic engineering of food and fiber products is inherently unpredictable and dangerous. 자,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인간에게, 동물에게, 뭐 환경에게, 그리고 미래에 어쩌고저쩌고에게 genetic engineering, 유전자 조작 식품과 이런 섬유소 프로덕트들은, 제품들은 어땠다? unpredictable 하고요. 예측할 수 없고요. 위험하대요. 그러면 이제 우린 뭐 고를 거예요? 유전자 조작 식품이 나쁘다, 위험하다 라고 언급하는 애들만 찾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에 관계없는 거 골라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것만 고르면 돼요. 그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1번 가면 돼. 자, as Dr. Michael Antonios가 British molecular scientist인데 뭐 points out 이렇게 얘기했어요. Gene 어쩌고저쩌고는 already resulted in the 자, unexpected production of toxic substance. 독성 물질을 예를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 1번은 맞는 거야. 독성 물질을 발생시킨다고 얘기를 했대요. 2번 바로 가요. 2번. So 그래서 many people support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genetic engineering을 지지해. can help to stop the fatal disease. fatal 치명적인 disease 질병을 멈추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지지합니다.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뭘 찾는데? 위험하다니까? 그 2번 정답이요. 답이 확실하니까 3, 4번은 눈으로만 볼게요. 자, 3번에 뭘 언급합니까? hazard를 언급합니다. 위험. 4번은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the products convincing argument for we need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미 증명되었고 뭐 GE, hazard 여기 있네. 자, 4번에 hazard 언급했어요. 위험하다.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태도가 다른 거. 2번 이렇게 부르면 엄청 빠르죠?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럼 또 우리 어떻게 할까요? 보기로 가야죠. 보기. 자, 이게 뭐 계속 나오니까 이 명사는 중요하지 않겠네요. 보기에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냥 사례 뒤쪽으로 가서 여관 주인이 원숭이를 위한 뷔페를 처음 열었다. 원숭이한 뷔페를 처음이라는 거 바꿀 수 없는 표현 주목하시면 여길 찾아볼까요?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여기 여관 주인이 처음 뷔페를 열었어요. For 누구를? 로컬 몽키즈들한테 열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찾았다. 있어. 두 번째, 사람들은 원숭이를 매우 존경해서 존경해. 그래서 호화로운 잔치를 매년 연대. 그것도 잔치여는 거 한번 볼까요? Festival now draws thousands of tourists every year. 뭐 이건 됐고. 여기 사람들은 river the monkey 해서 so much that 너무나도 존경해서 매년 그들은 feast, 연회를 그들을 위해서 엽니다. 있었네요. 연회가 끝나면 춤춘다. 원숭이 춤을 춘대요. 연회가 끝나면. 또 찾아봅시다. 춤춘다라는 단어는 댄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댄스만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그럼 이 문장 읽어야지. Before the banquet, 연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 지역 주민들은 노래하고 연설하고 몽키 댄스를 춥니다. 뭐 하기 전에? 연회 시작되기 전에. 연회가 끝나면이 아니죠. 연회 시작되기 전에니까 정답 3번이에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진다 있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사실 뭐 문제풀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확인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가볼게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마지막 부분에 어디 있지 않을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주르륵 가다가 since and 그때부터 monkey는 have been thought 생각되어진다, 여겨진다. bring good luck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수학 문제 다 푸는데 얼마 안 걸려. 이게요,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소방시험이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라면 아마 다음 시험도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킬적인 부분 그리고 단어적인 어휘적인 부분 잘 보완을 해서 다음 시험에 이번에 아쉬우셨던 분들은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